왜 항상 큰 옷을 고집하냐고요? 그야 크레데레는 어른스러운 만큼 몸도 빨리 클 게 분명하니까요. 딸기 우유도 이따금씩 챙겨 먹고 있으니 분명 장래에는 나이스 바디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모두 주목! 주인공 등장! 세계관 최강자 등장! 당신 차례입니다, 미스터 주빕. 죽어라! 빵야, 빵야! 요호호! 저리 가! 선물입니다. 건드리지 마! 폭탄 받아라! 엽, 엽, 엽! 와, 분위기 전환! 핫! 크레데레의 특급 도장입니다. 당신 차례입니다, 미세스 딸깍! 폭탄 받아라! 건드리지 마! 폭탄 받아라! 아이고, 석신아. 크레데레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고요? 유감이군요. 그런 어설픈 어프로치로는 귀여운 크레데레를 함락시킬 수 없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접근해주시길. 그럼 이만 아디오스!